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저희는 하별 부부입니다. 저희가요 스타첩방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옷깃 멋지고 맵시 뭐지? 뭐야 자꾸 뒤로 와. 팬이랑 사진 좀 붙여봐. 로고 좀 하지 말라고.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. 내 마음을 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 기쁜 것 같고요.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성하는 자세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좀 많이 바쁜 관계로 가끔씩 읽어주는데요. 예,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많은 어린이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고 또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, 읽어드리고 싶어요. 애기들 안녕. 안녕 얘들아. 너무 반가워. 그래. 아유 이 또 어른들이 너무 미안한 게 이 마스크 쓰는 세상에서 너네들을 살길 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. 미안해. 너무너무 미안해. 이 스타 책방을 통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가서 뛰어놀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모랑 삼촌이 예쁜 목소리로 재밌게 책 읽어줄 테니까 많이 많이 듣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우리 모두 힘냅시다. 그래요. 우리 어린이들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밥 잘 먹고 건강만 하면 돼요. 알았죠? 많이 읽으세요. 그래요. 그러면 안녕.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책방을 검색해주세요.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스타책방. 그러면 시즌2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. 몸 챙기세요.